갑자기 시간이 촉박해져가지고 다 끄고, 근데 또그 와중에 브이로그 카메라를 켜고 어제도 출근 시간에 급하게 나가고, 오늘 필라테스 갔다가 또 친구들 만나서, 광주 분들은 아시겠죠? 동명동 화풀에 갑니다. 우선 저는 옷을 먼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도 살짝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곧 만납니다. 아빽 어디 갔어? 어. 아, 나 여기 서비스 직장 주차장. 어딘데 너네? 무슨 차? 무슨 차? 어디? 어디야? 어디 어디? 아, 알았어 알았어. 차다 차. 야, 죽겠다. 짱이야 짱. 차라니. 야, 우리 근데 어디가, 우리 어디로 먹으러 갈지? 몰라, 아, 너네 열심히 말하지 않았어? 나 안 읽었어. 괜찮아, 괜찮아. 아, 미안. 괜찮아, 괜찮아. 너희들 지금... 빵빵 소리 많이 듣게 될 거야. 놀리지 마. 창문 열지 마. 아, 잠궈야겠다. 껌 먹을래? 아니, 우선 아니 나... 너가 먹어. 너 좀 릴렉스 할 필요가 있어. 청소기만 가져와야 돼? 나 어디서 진짜 빵빵 소리를 몇 번 듣지? 진짜? 근데 여기가 좀 복잡하지. 완전. 아, 무서워가지고. 터미널 진입했으면 나 이제 다 한 거다. 야, 나 터미널 근데 쭉 가는 건 괜찮아. 그래? 나 괜찮을까? 빨리 천천히 오라고. 어, 천천히 가. 근데 어차피 거기서 오래 걸릴 거야. 천천히서 정도. 나가 너무 안 되나 본데? 아, 여기로 오른쪽. 아니, 여기 나가는 길 아닌가 보다. 아, 저쪽으로 돌아가. 아, 네가 왔던 길로. 네가 왔던 길로. 나 거꾸로 왔어. 근데 이거 가도 될 것 같아. 근데 오늘은 예식이 없는 날이라 복잡하지 않아서. 나갈 생각 없을 것 같아. 예식 없으니까. 그래, 가. 그냥 가도 돼. 아,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잠깐 빨리빨리 가야 돼. 와, 빨리 돌아, 빨리. 미안. 빨리 돌아. 잘했어. 와, 나 근데 진짜 못하겠다. 나 못해. 나 옆에 누가 있어야 돼. 방금 이거 방금 진짜 난 못했다. 나도. 나 계속 저기 서 있을 거야. 나도. 계속 봐줘야겠다. 확실히 포인 초보긴 하다. 아, 그치? 나 초보인데 붙였어? 아, 더 크게, 더 크게, 여러 개 붙여. 나도 여러 개 붙이고 싶어. 한 10개는 붙여. 이렇게 껴들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그치.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나는 껴들게 하면 무조건 빵빵하더라. 왜냐면 차라리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소심하게. 아, 소심하게. 드림 이렇다가 맞아, 맞아. 드림 이렇다가 그러면 이제 빵빵하다. 진짜 천천히. 진짜.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 껴라 하다가도 아 이럴 거면 맞아. 왜 껴. 저리 가. 아, 근데 오늘은 진짜 대담하게 해야 된다 했어. 맞아. 우린 익혀야 우리가 체질성이 차차. 아, 진짜. 그러니까. 아니면 나도 빨리 배워가지고 우리 이제. 그래, 번갈아가면서. 해. 너는 왜 안 해? 너는 왜 안 해? 나 일정 있어, 근데. 있으면 뭐 하냐고. 처음 경쟁을 해. 나한테 지나서, 나한테 지나서. 좀 가서. 왜 이렇게 제가 말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나 처음 경쟁 어떻게 하지? 또 붙겠어. 근데 못하면 한 칸 더 가서 해도 되니까. 뭘 이렇게 긴장하지 마. 근데 거기 동명동 진짜 차가 한 번만 가. 차가 많아서 무리하면 차가 아니면 몰래 하도 걸어가도 돼. 버스 타는 것만 보다 못한디야. 시동을 왜 나 시켜. 끄라고. 아니 나가야지. 야, 창문 이거 안 닫아? 야, 문이 안 열려. 여기 원래 안 열려? 어? 어디 어디? 여기 나가서 저, 야, 여기 문 좀 열어주세요. 잘해주세요. 야, 여기 문이 문 안 열려 원래? 너도 안 열려? 나 어떻게 나 열리는데? 야, 이거 열어줘. 시동 끄라고. 밖에서 열어줘. 야, 시동 끄라고. 야, 시동 끄라고. 시동 끄라고. 아, 미안해. 시동 안 끄고 내려. 야, 이거 열어.
기다리네. 기다리지. 아니 쌀국 여기, 그 태... 여긴데 여기? 어 찍으려고? 아니 가자. 뭐 하는 거야? 근데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은 야, 먹어도 돼. 따랑! 와 이쁘다. 블랙베리 클래식 샀어. 22만 5천 원이야. 애들아 틱타 인터넷으로 기기 꺼.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옆으로 한 번 찍어야 되지 않아? 좋아 지금 여기는 저기다. 블랙베리 떨어지면 나도 다 하나씩 시키자. 치킨도 먹고 싶다. 그래 야식도 맛있겠다. 맛있겠다. 뭐야? 나 다 좋아. 깜빡이 맛있겠어. 칠리 새우. 그러면 머리 아파. 아 너무 배고파. 머리 아파. 이거는 티라미슈, 이거는 밀크티, 이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는 자몽 주스. 여기다 대고 말한 거야? 지금 너한테 말한 줄 알았지. 왜 이렇게 다 적어놔 있거든? 동영상에 또 말한. 와, 나 진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까 나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요? 밀크티요. 네, 마셔도 돼요? 네, 드세요. 또. 와, 진짜 좋다. 나와도 돼, 나 모자이크 할 수 있어, 이제. 근데 안 해도 돼? 모자이크 아니 해. 그 민망해. 한국 애들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모자이크 안 하면은 뭘 한다? 그리고 왜 안 신혜인이 그랬어, 신혜인이. 내가 이렇게 찍고 있는데 옆에 와갖고 이렇게 딱 했는데 아 모자이크 안 했어. 굳이 옆에 와가지고 찍었으면서.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괜찮아요. 난 괜찮을 것 같아. 나도 괜찮아. 돈만 난 너네들 다 안 하면 난 안 할 수 있어. 혼자 외롭게 살자. 네가 제일 먼저 할 것 같아. 아니 아니. 30까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나도. 나 30. 야 당연히 30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우리 제발 다 늦게 하자. 나 지금 늦게 할 거야. 근데 한 명 못 가면 너무 외로울 것 같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야. 나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친구들 막 다 결혼 얘기 나와가지고 친한 친구들. 나 내 친구들 나 그런 거 없어가지고 생각이 없어. 좋겠다. 야 너무 맛있어. 웬일? 맛있다. 웬열? 살찌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 물어볼까 빈도? 내가 물어봤다고 하지 말고 니가 물어봤다 해. 웃지마 웃지마 얼굴 보이지마. 아 표정이 너무 근데 너무 웃긴 게 사진 찍는데 절대 얼굴 보이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겠지. 하나 둘 셋. 얼굴 아예 안 보임. 그래야 인생샷이 나오는 거지. 하나 둘 셋. 오. 이렇게 못 뜰 것 같아. 어떡해. 얘 여기를 못 들어 다시? 아 믿을까? 어. 아, 그래, 다시 안에 들어가. 오늘은 저 여기서 편집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제 방에서 하니까 목이고 허리고 너무 아파가지고 식탁에서 할 거예요. 아, 매워.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 저는 요거 막
이것저것 또 산 것들 모아가지고 쇼핑 하울을 찍을까? 저번처럼 그런 걸 찍어볼까 했는데 이거는 또 러쉬 제품인데 요 프레쉬 마스크팩이어가지고 오랫동안 이걸 안 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요거는 선풍기예요. 이게 오난 건데 N9이라는 휴대용 선풍기. 저번에 제 남자친구가 땀이 진짜 많아서 더위도 진짜 많이 타서 한번 사줬어요 작년에.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2만원 정도? 2만원이 넘었던가? 2만원 정도. 미니 선풍기 치고는 비싸죠. 근데 요거는 러쉬. 제가 러쉬를 이제 살 때가 돼가지고 샀는데 이건 뭐지? 보헤미안이라는 비누네요. 솝. 그리고 이거는 뭐야? 아 이런 걸 보내줬어요. 이렇게 포장되어 왔구나. 넌 룩앤미랑 러브레터스 두 개 다 너무 써보고 싶었는데 휴대백 사러 들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장바구니 한 네다섯 개를 넣었다가 이제 검색한 결과 가장 써보고 싶은 거 두 개를 이렇게 주문했어요. 뭘 먼저 게시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장 궁금했던 요 러브레터스를 먼저 가지고 왔어요. 오 차가워. 좋다. 프레쉬 마스크팩은 유통기한이 엄청 짧잖아요. 이 두 개 다 날짜가 똑같아가지고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엄청 열심히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건 아껴서 쓸 필요가 없고 듬뿍듬뿍 차가워. 대박 차가워. 다 발랐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놓고 손을 씻고 올게요. 방금 모기를 본 것 같은데 뭔가 신선한 냄새가 나요. 너무 귀엽다. 10분 후에 씻고 올게요. 씻고 왔는데 이 러브레터스는 좀 씻고 나서 잔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폼클렌징이나 비누를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아서. 근데 엄청 부들부들하고 여기 결이 좋아진 느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남자친구가 바로 앞에 와있어가지고 얼른 나가야 해. 오늘은 일요일이고 남자친구 교육 들어가기 전에 는 이제 그 마지막 주말 데이트예요. 얼른 나가서 같이 가요 여러분들도. 얼른 나가요 우리. 아무거나. 갑시다. 맥모닝 먹는다면? 근데 10시 넘으면 맥모닝 안 팔걸? 응? 아니야 11시 아니야? 11시까지인가? 검색해볼까? 맥모닝은 시간이 끝나가지고 3분 차이로 못 먹고 그냥 식사를 하고 가려고요. 나 햄버거 2만원 쓰는 것도 처음이야. 정말 좋네요. 아니 뭐라고 치고 가야 돼? 광양 뭐지? 이름이 뭐지? 라벤더 축제. 아 옷을 잘못 입고 왔나? 하얀색이었어. 아래가 하얀색이야. 난 라벤더 색이라 할게. 자, 펼치면 라벤더가 뭔데? 보라색이야. 보라색이잖아. 이게 보라색이라고야. 자주색에서 보라색 넘어가는 단계구만. 이건 레드 아니야? 아니야, 보라색이야. 아, 배고파. 형아, 이거 막 바닥에 떨어져 있어. 사진이랑 달라. 달라 다르지? 나도 달라.
날씨가 꾸리꾸리해서 빨리 갔다가 저녁에 비 온다고. 오후에? 저녁에. 아무튼 비 오기 전에 빨리 다시 돌아와야 돼요. 라벤더 같아, 왠지.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활짝 웃으시고요. 하나, 둘, 육지. 어머니도 활짝 웃고. 들어가 볼까? 오, 무서운데? 뭘? 자, 오케이. 아빠가 아들 딱 안고. 오케이. 자, 좋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육지. 볼이 너무 많아. 여기도 겨우 왔어요. 한결 편해 보이죠? 조씨는 우리 밴드를 나갔다. 조씨 전망대 가고 있어요. 바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왔습니다. 옷 갈아입는 게 낫지 않나요? 훨씬 편하다. 오늘은 돈 룩겜미 해볼 거예요. 근데 이런 프레쉬 마스크팩은 이렇게 이틀 연속 해도 되나? 조금 자극 가는 거 아닌가 싶네. 이거 완전 쿨톤색 아니냐? 저랑 진짜 안 어울리죠? 완전 쿨톤색 같은데? 오, 차갑다. 진짜 좋다. 아, 여러분, 저 집에 왔다고 말 안 했죠? 저 집에 왔습니다. 피곤한 하루였지만 또 그만큼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색깔 좀 봐요. 이게 실제로 보면 더 예쁜데 이 색깔이 잘 안 나오네. 제 방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저 체리색 몰딩. 창문에만 남아있어요. 이사 올 때 바로 페인트 칠을 해버리거나 시트지를 붙이거나 해버렸어야 됐는데, 그래서 항상 거의 환기시킬 때만 걷어놓고 안 그러면 저 블라인드 꼭 내려놓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영상을 옮기고 자기 전에 조금 편집하다 자려고요. 그래야 지금 영상도 빨리 늦지 않게 월요일에나 화요일쯤에 올릴 예정이라. 그럼 저는 여기서 안녕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화이팅! 이 얼굴로 마지막 인사해서 미안해요. 다들 안녕.